정말 끌고 온 거야? 몇 년을 쉬어도 똑같아. 바꿔봐. 너의 그 패턴을. 그렇지. 그렇게 뭐 열심히 살았는데도 나중엔 빚만 있더라고. 그게 내가 네 나이 때. 요새는 물리치료 많이 안 받아. 마을에 형 잡고 서 있는 거는 살다 아무 상관 없어. 살고 못 살고 그런 게 어딨어. 보통 끝에 가서 밀린 경우도 있거든. 아, 이게 확정할 수는 없는데. 오. 지금 있는 경우는 또 다음 달에 1년이 있거든. 아, 요새 돈이 어쩌고 저쩌고 막. 그러더니, 그래, 먹을게. 근데 그냥 그 행복 하나거든. 내일은 마라톤 10km 나갑니다. 내일? 서울 마라톤. 그럼 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오늘? 날씨가 나쁘지 않네. 완전 왔구나.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경치가 있잖아. 응, 다 보이네. 가성비가 좋아. 이거 아침에 운에 떴겠는데? 떴을 것 같아. 그러니까. 근데 지금이 뭐 안개가 처음에는 없었을 것 같은데? 그럼 지금 운에가 지금 막 있는 건가? 그러니까 지금 해가 막 높아. 이제 저러고 이제 끝나는 거지. 아침에 저기 오는데 저기 어디야? 부천 쪽에 엄청 낮게 깔려서 안개가 있긴 하던데. 아니 관악산에 운행 들어보지 못했는데. 카메라 안 당기네. 아니 카메라 안 나온다. 아우 다리가 놀라가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. 아우. 막 그렇게 애지중지 안달 막 이렇게 갈 필요가 없다 이거야. 그냥 그치, 고민해도 어차피 이런 일이 일어나. 하고 싶은 대로 해. 이효리 누나가 그랬잖아. 고민 하지 말라고. 나쁜 짓만 안 하는데 마야 살인 강도 그러니까 이런 범법 행위만 하지 말고 놀아. 범법 행위만 하지 말고. 김윤영이 씨라고 했으면 끝난 거야. 맞아, 난 되게 합리적인 사람이거든. 엄청 돈 욕심 되게 많고 현실적인 사람인데. 엄청나게 좋을 거야. 사람 만나고 사람 만나고 그런 게 인맥 쌓이는 거고. 해외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. 아 혼자 그런 게 가능하면. 이게 올라갔었잖아. 이거 하마바이. 하마바이. 저 올라가 볼래 너? 요즘에 이게 유행이래. 그게 뭐예요? 80년대 아닙니까?
근데 선거철에 하지 말래. 왜요? 이거 2번? 나같이 이렇게 옷 입고 이렇게 막 절단. 여기 앉아가지고 아이스크림 먹었었는데 진짜 그게 벌써 2년 가까이 됐을걸? 관악산 온지가? 수분이를 그치 수분이랑 그냥 몸을 혹사시켜서 뺀 거라 바로 원복이 됐지. 근데 이제 지금은 그때 막 103kg 이랬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달리기 하고 꾸준히 하진 못해도 그래도 간간히 하고 등산도 다니니까 지금 90kg를 내려와서 지금 계속 유진을 하고 있는 거야. 나이 먹고 같이 또 출고보면 될 것 같아. 약간 그런 느낌이야. 굳이 뭐. 소주만. 힘들었네? 난 안 말라. 어때 좀 앉았다가 바로 가. 좀 앉았다 가자. 약간 뭐라 그럴까 특수 털이야. 그래서 이걸 영하 20도 때도 입고서 바지가 전혀 안 추운데 이걸 지금 영상 10도 때 입고 있으니 내가 덥지 지금 땀띠나 보네. 아. 계단이 깔렸네. 어. 나 그거 어떻게 올라가지 했는데. 야, 뭐 하나 사줘. 뭘? 내려가서 먹자. 이거 막걸리야. 어, 막걸리야? 아니 여기 같은데 또 정태 관악산 처음 왔대. 어? 관악산 처음 왔대. 처음이야? 예. 아 그럼 정각 찍어야 되는데. 아 괜찮습니다. 방송. 아 사시죠. 오늘 같은 날. 와 이거 진짜 오랜만 아니야 이렇게 사람 많아. 어. 대등산이 어딨지? 멀어. 해경 아래 있나? 어, 거기서 내려갈게. 거기 한번 가자. 되게 꽤 멀던데. 거기 진짜 화창한 날씨야, 나 이거. 화창한 봄날에. 지금 올라가서 내려갔으면 되는데, 이게 뺑 돌았네. 와 너무 덥다. 다른 데로 내려가야 돼. 완전 잘못 왔어. 아, 저기로 내려가야 돼. 저기. 이럴 때 더 배고파져. 관악산에서 알바하기 쉽지 않은데.
저기 써 있어. 우회하는 길이 없다고. 어휴, 어휴, 씨. 어우, 낙엽하고 막 진흙하고 같이 써가지고. 우리 찾았어. 길 찾았어. 피지컬 1,000만.